자, 우리가 이전 시간에 생성자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? 이게 생성자였습니다. 즉,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될 때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는 어떤 초기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메소드가 생성자 메소드였고 루비에서는 initialize라는 약속되어 있는 이름을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 생성자 함수, 생성자 메소드가 실행될 때 바로 이 new 뒤에 있는 10과 10이라는 값이 전달이 돼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해서 v1과 v2라는 변수에 담겨있는 값을 출력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자, 그 얘기는 뭐냐면 객체를,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전달된 값을 인스턴스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. 자,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이 밑에 주석 처리된 이 두 개의 코드 이 두 개의 코드를 향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거 c1.add라는 것은 c1이 가리키는 인스턴스에 속해 있는 add라는 메소드로 호출하는 건데 이 add라는 메소드는 c1에 내부적으로 전달된 10과 10이라고 하는 두 개의 숫자를 더한 결과를 리턴하게 된다 라는 것이죠. 자, 그럼 한번 코드를 짜보죠. add 이렇게 하고 subtract는 일단 빼고 add만 해봅시다. 그리고 v1 더하기 v2라고 하면 우리가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전달한 이 v1과 v2라고 하는 값을 더해서 return 하겠다라는 뜻입니다. 잘 될까요? 한번 해보죠. 에러가 납니다. 에러의 내용은 undefined local variable or method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뭐냐면 undefined는 정의되지 않았다. local variable은 뭐 지역 변수라는 건데 즉 v1과 v2가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. 그 얘기는 뭔가요? initialize를 통해서 전달된 이 v1과 v2가 add 메소드 내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?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v1은 v1 골뱅이 v2는 v2 이렇게 하고 여기에 add에 있는 여기에 골뱅이를 붙인 다음에 실행해보면 실행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어떻게 된 거냐면 자, 우선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여기 있는 10이라고 하는 이 값은 여기 있는 매개 변수로 전달됐죠. 그리고 이 매개 변수가 요거잖아요. 그리고 대입연산자의 왼쪽에 있는 요것도 변수인데 이 변수는 앞에 골뱅이가 있습니다. 골뱅이가 있는 변수는 우리가 인스턴스 변수라고 부릅니다. 즉 골뱅이 뒤에 이렇게 오는 것은 인스턴스 변수 v1이란 뜻이에요. 이 인스턴스 변수는 인스턴스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
메소드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관계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? 자, 이게 C1이라는 인스턴스라고 생각해 보세요. 이 C1이라는 인스턴스 안에는 initialize라고 하는 생성자 메소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. V1, V2. 이 중에서 저는 V1만 살펴볼게요. 이 V1이라고 하는 변수가 여기에 있는 값을 갖게 되면서 10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리고 C1에는 여기 있는 add라는 메소드가 또 있잖아요. 자, add 메소드가 또 있습니다. add 그쵸? 그리고 이 add 메소드 안에서 이렇게 v1이 사용되고 있잖아요. 그 얘기는 뭐냐면 이 add 메소드가 이 initialize에 있는 v1에 우리가 접근한다. add 메소드 안에서 initialize 안에 정의되어 있는 v1을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. 예. 에러가 나는 거죠.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10이라고 하는 값을 사용할 수 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골뱅이 v1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것은 이 인스턴스 전체에 있는 모든 메소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이 정도 위치에 이 v1은 10이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. 이렇게 되면 이 인스턴스 변수는 인스턴스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얘도 사용할 수 있고 당연히 얘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 initialize로 전달된 v1에 담겨있는 값을 인스턴스 변수인 골뱅이 v1의 값으로 설정을 했고 그 값을 add 메소드 안에서 사용하는 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달성한 것이죠. 자,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자, 이렇게 골뱅이가 붙어있지 않은 변수를 우리가 그 메소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. 메소드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.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고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name은 egoing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name이라고 하는 이 변수도 initialize 안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add라는 initialize 매개 메소드 바깥쪽에 있는 다른 메소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지역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. 골뱅이가 붙어 있지 않으면 골뱅이가 붙어 있으면 그것은 인스턴스 변수라고 해서 그 인스턴스에 속해 있는 모든 메소드에서 접근 가능한 그런 변수가 된다 라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. 자, 그러면 add를 했으니까 자, 이번에는 df subtract 그리고 return 골뱅이 v1 빼기 골뱅이 v2 end를 하면 요 밑에 있는 코드도 이제 우리가 실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자,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요 p 코드 있잖아요. 저거는 빼버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calculator를 인스턴스화 시킨 C1 인스턴스의 add 결과 10과 10을 더한 20 subtract 뺀 거잖아요. 10에서 10을 뺀 0 그리고 C2는 보시는 것처럼 30 얘는 50이고 30과 20을 더한 결과인 50 그리고 subtract는 30에서 20을 뺀 10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전체 코드를 한번 볼까요? 보시는 것처럼
C1이라고 하는 인스턴스와 C2라고 하는 인스턴스는 각각 내부적으로 V1, V2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를 가지고 있고 그 변수는 C1은 이거, C2는 이거였잖아요. 그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다른 겁니다. 조금 유식한 말로는 내부적인 상태가 다른 거예요. 그럼 그 내부적으로 다른 상태에 대해서 add를 하면 더한다라고 하는 행위는 동일하지만 이 더하는 데 사용되는 값들이 각각의 인스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return되는 값이 달라지는 것이죠. 좀 더 유식한 말로는 동일한 행위를 하지만 그 행위의 결과가 다른 겁니다. 그 의미를 곰곰이 따져보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루비에서 메소드를 추가했죠?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다음 영상에서는 파이썬 버전을 살펴봅시다.